네, 100m 구두운보 여자 우승자 이채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우리 채연찡 내가 진짜 보고 싶었는데 우리 또 한동안 좀 못 봤어요. 우리 본인 소개 좀 들어볼게요. 저는 경기체육고등학교 3학년 이채연입니다. 네, 아우 사실 그 아우 내가 또 고등부에서는 좀 이제 강자로서 매번 우승을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경기 때 계속 우리 은메달 좀 걸었잖아요. 목에 좀 분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땠어요? 연습한 대로 네.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체력도 안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와 맞아요. 진짜 근데 저는 그 운동 선수들은 그런 승부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본인이 좀 1등했어요.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몸도 저번 네. 시합보다 좋고 연습할 때도 괜찮아서 네. 한 12초 공대나 1대 했는데 바람이. 그래도 맞아요. 1등에서 좋아요. 네, 맞아요. 또 본인 최고기로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12초 초반인데 1대 19요. 12초 19. 와, 저는 사실 그 바람이 좀 도와주면 나올 수 있는 기록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그 바람이 갑자기 와, 어떻게 마이너스 맞바람이 초속 1m로 넘어가는지 야속하기도 하죠, 참. 우리 그러면서 궁금한 게 뒤에서 1m를 도와줄 때랑 앞에서 1m를 맞을 때랑 체감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차이가 나요? 잘 안 밀리고. 와, 진짜. 안 밀리고. 안 밀리고. 네. 스타트 나올 때도 잘 안 나가지고 네. 후반도 잘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저는 그래도 오늘 이채연 선수 보면서 앞으로 그래도 정말 더 잘 뛰겠다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끝까지 그 밀고 나가는 힘 때문에 오늘 저는 우승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늘 내가 이렇게까지 좀 나올 수 있었던 원인 내가 특별한 좀 훈련법이 있었다. 우리 멀어지지 말고 있을까요? 스타트가 잘 안 돼서 연습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스타트. 스타트 연습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채연 선수는 평소에 뭐 하고 도는 거 좋아해요? 카페 가고 네.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해요. 진짜요? 그럼 음식 뭐 좋아해요? 음식이요? 네. 저 떡볶이. 떡볶이 맞아요. 예전에도 제가 떡볶이 우리 경기체육 학생들 떡볶이 사드린다고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대회 또 어떤 대회 나와요? KBS. KBS네요. 우리 저 KBS 때도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 12초 공. 대로 1등 하고 싶어요. 12초 공대로 1등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힘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재 이제 국가대표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단거리 선수 중에서 몇 분이 저한테 우리 이채연 선수 굉장히 잘 뛴다고 여고부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좀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이거 하나를 좀 열심히 준비해 보겠다. 있을까요? 100m 네. 스타트를 더 보완해서 11초대로 들어오는 게 목표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더 응원해 달라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한번 카메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 결과는 살짝 기록이 아쉬웠지만 다음 시합 때는 네. 꼭 12초 공대나 11초 9 들어오고 싶어요. 네.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려요. 네, 지금까지 이채연 선수 만나봤습니다.